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양주시에서 열렸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. 전병천 기자입니다. 김장을 담그는 주부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. 절인 배추에 빨간 소를 꼼꼼하게 채워 넣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가득 담습니다.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동참했습니다. 김제는 학교는 좀 쉽지 않았는데 불쌍 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좀 뿌듯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행사가 처음인데 너무 신기했고요. 저희 김장을 열심히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. 올해 양주시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를 통해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21톤. 봉사단체와 다문화 가족, 군인, 그리고 학생 등 500여 명이 김장 나누기에 힘을 보탰습니다. 우리 봉사단체 또 각 기관이 모여서 우리 양주 지역에 어둡고 힘들고 이런 부분을 잘 사랑의 손길로 보살피고자 이렇게 합동으로 김장 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. 김장 김치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등 2000세대에게 10kg씩 전달됐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.